것 같아. 예, 배우분들도 나와주세요. 따로 할까요? 예, 감독님부터 할게요, 그러면. 가운데로. 네. 예, 박성화 배우님, 예, 정현주 배우님, 손동대 배우님, 박민지 배우님, 박현영 배우님, 김성기 배우님, 예, 고맙습니다. 예, 밀착. 예, 이렇게 그 멋진 감독님들과 아름다운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고요. 개봉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그 서울대혁명화제 인디트라이가 네 번째 프로젝트고요. 그 네 번째 또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관객들의 그 여러 가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씩씩하게 해주시고요. 죄지가 아니니까 뭐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민 영화 보니까 너무 그 짧게 하셨어요. 크게. 네, 제가 그 세어보니까 옴니버스 영화에 참여한 게 짧게 크게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이웃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잘 만든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피타이저를 맡았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네, 많은 관객분들 계시고 영화를 선보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 긴장도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네, 굉장히 핫하고 훌륭한 감독님들 사이에 끼어서 또 작업을 같이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정한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좀 재밌게 관람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영화를, 이 영화는 옴니버스 영화니까, 키워드가 나의 영화, 나의 영화제의 로맨스까지 있는 건데, 그거, 그 키워드 집중해서 봐주시면, 재미없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예다큐 공포편 출연한 이옥섭입니다. 딱 작년 이맘때 촬영했는데 또 이렇게 1년 만에 상영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지금 떨리고 재밌게 보시고 네, 재밌다고 소문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짧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정연주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오빠 성이 맞죠? 박종원 오빠고요. 같이 백역사라는 작품 찍었어요. 윤성호 감독님이랑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주연이 아니고 백수장 배우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백수장 배우가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제주도에 지금 있는 바람에 제가 대신 섰습니다.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고 꼭 그것들이 관객에게 전해지지는 않는데 그래서 항상 불안한데 이번에는 잘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한 시간만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민지입니다. 일단은 자리를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는 뇌물에서 여배우 소은 역을 맡았거든요. 네, 독립영화 작업은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네, 다들 같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애다큐에서 하나 역할을 맡았 임성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좀 어리게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박현영이라고 합니다. 손이 지금 거의 좀 덥고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 오늘 영화 이거 두 번 봤는데 자신 있게 뭐 저의 연기와 상관없이 정말 재밌다고 제 맘대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독립 영화 하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그런 선입견을 여지없이 완전히 예,
날려줄 그런 영화라고 좀 자부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구교환 이옥성 감독님의 재기 발랄하고 그래서 정말 영화 촬영 현장에서 너무너무 즐거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객석에 그 관객들도 그 기분을 정말 똑같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다른 영화들 그 두 편 다 너무너무 그 색깔이 완전 다르고 너무 개성 있는 작품이라서 네, 정말 세 가지 그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님이 한 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같지 않은 배우 이준입니다. 구교환 감독님 친한 친구인데 그 장소 제공 및 카메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감독님 배우분들께 저희가 그 많은 제작비를 드리지 못했어요. 되게 작은 제작비를 드렸는데 그 기대 이상으로 그 완성도 있는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제가 그 개막작을 서울주민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매년 개막작이 있었는데 그 관객들에게 가장 많이 칭찬을 받아서 그 제가 기뻤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감독님 배우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처 소개 해드린 배우 잠깐 소개해드리면 문성호 감독님 초대로 오신 그 제가 좋아하는 밴드 국카스텐 하현우님 모셨습니다. 네. 네. 함께 네. 저기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 다른 밴드도 오셨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저기 배우이신 한현욱 씨하고 박희순 그 개그맨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 여기 아 조연철 배우님도 오셨네요. 네, 조연철 배우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즐거운 바람 되시고요. 예, 네, 끝나고 그 많은 입소문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경험을 해보면 독일 영화는 그 무풀보다는 악플이 난 것 같습니다. 아무 댓글 없이 외롭게 기사가 떠다니지 않도록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